G sus4라고 하는 기타 코드의 모양과 소리 그리고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sus4라는 코드는 그 sus4가 아닌 그 원래의 코드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사운드의 느낌이. 자, 일단 코드를 잡아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G sus4는 G 모양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자, 2번 손가락이 2번 프렛 5번 줄, 그리고 3번 손가락이 3번 프렛 6번 줄,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3번 프렛 1번 줄. 자, 지금 이 코드는 G코드죠. 여기에서 지금 코드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1번 손가락이 1번 프렛 2번 줄 자리, 이게 바로 G sus4 코드의 모양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다시. 자, G코드를 먼저 잡아주세요. 2번 손가락이 E프렛 5번 줄, 3번 손가락이 3번 프렛 6번 줄,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3번 프렛 1번 줄, 마지막으로 1번 손가락이 1번 프렛 2번 줄. 자, G코드에서 지금 여기 1번 손가락만 더해진 것입니다. G sus4 코드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G sus4의 소리. 그리고 2번 줄이 sus4. 그 다음에 1번 줄. 굉장히 이쁜 소리가 나죠. sus4 코드는 소리가 다 이뻐요. 그 다음에 G로 돌아가려는 그 성향. 스트로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로크 소리. 네, 서스포는 이와 같이 그 서스포가 아닌 원래의 코드 G 서스포면 G로, 예를 들어서 E 서스포면 E, D 서스포면 D, 본래의 그 메이저 코드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코드예요. 1번 손가락만 왔다 갔다. 지금 이 자리 1번 프렛 2번 줄이 첫 번째 자리가 G코드에서 sus4를 결정지어주는 의미입니다. 네, 그냥 띄게 되면 이건 G, 그러나 누르면 sus4. 그러니까 G에서 반드시 1번 손가락 여기 꼭 소리를 내는 각도를 찾아야겠죠. 코드 잡는 손가락 번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234로 G코드를 잡으라고 영상에서도 말했었습니다. G코드 영상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야 이 1번 손가락에 남기 때문에 sus4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34가 아닌 1, 2, 3으로 G를 잡으면 G코드 소리 날 수 있지만 sus4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손가락이 없어요. 서스포를 잡을 수 있는 손가락이 없습니다. 점프해서 이렇게 잡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건 정말 동작도 크고 비효율적이죠. 반드시 2, 3, 4 이렇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손가락 번호 꼭 지키세요. 코드 소리가 맑게 나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모든 마디를 다 구부려야 합니다. 절대 코드가, 자, 손가락이 펴졌을 땐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뮤트 현상이 나기 때문에 여기 볼록한 부분이 밑에 줄을 건드려서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마디를 다 구부려 주세요. 모든 첫 번째 마디까지도 구부려서 아래 줄을 건들지 않게 손가락 마디를 다 구부렸으면, 자, 이런 식으로 잡지 마시고 헤드 쪽으로 손가락을 눕히는 게 아니고 기타 바디 쪽으로 손가락을 당기면서 세워주세요. 자, 다시 손가락을 기타 바디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세워주시면 손가락의 등이 정면을 보게 됩니다. 요령은 이 손바닥을 넥 뒤에 대지 말고 이 날 부분만 넥에 대세요. 그 다음 손가락 코드를 이렇게 올리면, 자, 손목도 구부러지지 않고 손가락도 자연스럽게 서게 됩니다. 자, 손목이 구부러진다는 건 지금 G코드를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만 내게 대세요. 먼저 이렇게. 자, 첫 번째 이렇게 된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쥐를 잡아보시면 손목이 펴집니다. 아프고 힘들게 구부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당긴 다음 서스포코드 그냥 올려주시면 맑고 깨끗한 G 서스포 소리가 잘 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G 서스포 코드의 모양과 잡는 방법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습해봤습니다. 혹시 G를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 그럼 서스포 소리도 낼 수 있고 다른 코드로 연계될 때 쉽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고 자 틈틈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습은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에라도 자주 연습해주세요. 코드 많이 외우시고 모두 즐거운 통기타 연주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